대전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가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은 2013년에 창단해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이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전예고 김진희 교사가 지휘를 맡았으며 우리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비상으로 막을 올리고 각 지역의 아리랑을 엮은 민요의 향연, 세계 민요 기행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청관이 올해로 그렇게 해서 10년을 맞이했어요. 2013년도에 창단을 해서 올해 23년, 창단 10주년이 되었는데요. 그런 건 우리 아이들의 열정과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이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낸 거.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단 10주년이지만 9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공연을 부득이하게 못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희 관현악단은 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우리가 한 해 한 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우리가 10년, 20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그 힘으로 저희가 20년, 30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